지난 시간에 시작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이야기.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그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다 문둥병을 치유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만 치유받았다. 왜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은 그 당시에 한 사람도 치유를 못 받았을까? 그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대로 자기들은 하나님이 문둥병 환자로 만드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왜? 죄가 많아서. 결국 그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왜 조건적 하나님으로? 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자,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있었다. 여기서는 작은 계집아이. 좀 번역이 좀 그래요. 그렇죠? 다른 번역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여종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 소녀가 이 번역이 훨씬 예의 바르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그 나만의 주모, 그 사모님께 말하기를 우리 나의 주인 나만 장군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선지자 엘리사가 장군님의 문둥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 작은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혀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가장 미워해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 같은 이스라엘의 원수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가시면 선지자가 당신을 사랑으로 치유해 주실 것이다. 아, 참 특별한,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다 하나님을 이렇게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나만이 자기의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나이 어린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이 어른들이 감동을 받아버렸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그 무조건적 사랑이심을 증거를 하면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보고 감동을 받게 돼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이 말하기를 가라,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띄우겠다 하니 그가 은 열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나만이 그 부하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나만은 왜 갔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은 조건적이 아니고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같은 이스라엘의 원수도 사랑하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를 믿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박수 쳐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라 이 말입니다. 그냥 이런 걸 못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겨운 얘기야. 그래서 갔대. 그 참. 이러고 보면 여러분 유전자하고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볼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생기를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가라, 갈지어다. 시리아의 왕도 이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나중에 죽어버리면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라. 네가 나야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습니까? 증명이 되죠. 왜? 그 이스라엘의 어린 소년은 시리아 사람들이 가서 쳐들어가가지고 포로로 잡아왔다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남한 장군이 뭐예요? 원수지. 그런데 그렇게 잡아온 그 아이가, 그 이스라엘의 그 온 군대를 총지휘하는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아이가 정상적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저놈이, 남한 장군이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문둥병을 주셨구나. 빨리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얘는 그 원수, 자기를 포로로, 노예로 잡아온 원수를 보고, 뭐라 그래?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시라. 그러면 우리 선지자가 치유하실 것이다. 와, 굉장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하나님을 이 어린 소녀처럼 소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런 거. 놀라운. 그러니까 그 나이가 어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사는 아이야. 놀랍죠. 그래서 왕이 가라. 그래서, 이야, 이제 뭐, 보상금도 뭐요? 두둑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고, 굉장한, 예? 굉장히, 그리고 의복 10벌. 그 당시는 이 의복이 아주 비쌌다고요. 왜? 옷 만드는 기술이 없는 거야. 천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의복이라는 게 아주 비싼 거예요. 그 10벌. 그래, 가서, 이제 왕이 이거를 다 내줬어요. 그래서 선지자한테 살해해라. 이렇게 됐어요. 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시리아의 그 왕이 그 서신,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그 나만이 그 편지를, 시리아의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으니, 이르기를, 이 서신이 당신에게, 당신이 보거든, 내가 내 종 나만을 이 서신과 함께 당신께 보내니, 당신은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다, 이 말이에요. 편지를 썼더니,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 편지가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 국가인 시리아에 군대 장관을 벌을 줘가지고 문둥병에 걸리게 한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어떻게 여호와가 나만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겠냐. 이스라엘의 하나, 이스라엘의 왕의 생각은 그 어린 소녀의 생각과는 뭐예요? 정반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인가? 내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은 그 시리아의 왕이 내게 문둥병 걸린 사람을 보내며 고치라 하느냐? 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므로 내가 정하노니 너희는 숙고하라. 이거 무슨 뜻인지, 이 편지가 무슨 뜻이겠느냐, 신하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서 왕은 뭐라 그러면, 그 시리아의 왕이 어떻게 그가 나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 트집을 잡는 거다. 내가 문둥병 못 고친다. 그러면 시리아 왕이 뭐예요? 왜 못 고치냐? 고치라면 고치는 거지. 그래서 트집 닦고 또 쳐들어 올라오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야. 이제 큰일 났다 이럴 때 이제 이스라엘의 그때 그 당시 그 관습이 막 이게 너무 억장이 무너지면 옷을 찢는다 이 말. 그 왕이 옷을 찢.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그 신하들은 생각하기를, 이거 정말 시리아 왕이 트집 잡는다. 우리나라를 또 쳐들어오려고 트집 잡는다. 왜? 문둥병은 하나님이 벌 준 거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뭐 고쳐내라고 그러냐. 어린 소녀의 생각과는 180도로 여러분, 지금 종교계도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옷을 찢었다 함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왕에게 신부름꾼을 보냈습니다. 어찌하여 왕께서는 옷을 찢으십니까? 그 나마를 이제 내게 오시게 하면 그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것이다. 왕이 왜 옷을 찢습니까?
그분을 나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쳐주겠다는 말이에요? 안 고쳐주겠다는 말이에요? 고쳐주겠다는 말이야. 나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원수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만도 잘 알아.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한테 왕이 이 나만 장군을 보내면 내가 고쳐주면 그때 나만 장군은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른 어느 신들보다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다른 신들은 다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이야.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왕 보고 보내세요. 그리하여 나만이 그의 말들과 병거리를 거느리고 엘리사한테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와서 섰습니다. 도착했어. 자, 그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선지자 엘리사가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에 7번 그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너의 살이 회복되고 네가 깨끗하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예요? 나만이 아니 엘리사 집 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엘리사가 안 나와. 아시겠죠? 왜 안 나왔을까? 직접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해? 심부름꾼 시켰어. 나만은 군대 장관이야. 세상에. 국방부 장관이야. 대국 시리아에. 네. 자, 나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나만이 열받았어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렇죠? 예상한 대로 열받았어요. 나만이 노하여 돌아섰습니다. 아시죠?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내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그가 반드시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나와 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내 몸에 병든 부위를 쳐서 문둥병을 고치리라고 생각했다. 나만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엘리사가 몸소 친히 나와서, 아,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시리아에게 그 당시에 항상 저자세였어요. 시리아가 그 당시 무력이 세니까 맨날 당하고 살았다고,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나만은 이때까지 국방장관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는 시리아 왕에게 가장 중요한 신하야. 그러니 항상 존경만 받고 살았지. 그런데 이스라엘에 타고 왔는데 엘리사가 코뺑이도 안 보여. 그래서 나만 장군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내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어 우리 주 여호와여 나만 장군이 여기 왔습니다. 제가 이 나만 장군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수리수리 마수리
손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자기 몸 아픈 부위를 이렇게 만지고 쓰다듬고 그래서 낫게 해줄 줄로 나만은 생각했다 이 말인데. 그런데 나보고 심부름꾼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적시라. 그러면 낫는다. 엘리사는 왜 그렇게 직접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안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뉴스타트를 하다가 어떤 일을 가끔 당하냐 하면, 박사님이 여기 한번 만져주세요. 그러면 저는 안 만져준다. 그래서 좋아지면 누가 만져주니까 좋아졌다고 그러게. 박사님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보다는 자꾸 어떤 훌륭한 사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고 말하는 게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쉬워. 하나님이 낫게 했다. 그래서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남편은 바이올린 한양대학교 음대 교수예요. 남편이 울먹울먹 하면서, 박사님, 뉴스타트 하면 꼭 나을 수 있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박사님이 보장합니까? 그럼 뭐 박사님이 고치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랬더니 박사님 바보 같은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나 봐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익숙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만도 자기를 고쳐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직접 자기가 만나려고 그러지 않고 반드시 누구를 중간에 세워? 선지자 같은 훌륭한 성직자를 가운데 세워서 간접적으로 만나려고 그래. 아시겠죠? 하나님은 성직자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자꾸 나와 목사님,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구를 끼워 넣으려고 그래. 목사님을 끼워 넣으려고 그래. 우리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은 직접 환자를 대하셨잖아요. 그 중간에 뭐, 랍비니 무슨 종교 지도자를 끼워 넣기를 바라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래 씨도 이 덩어리가 꽉 줄었다 그래서 그래서 자꾸 저보고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을 넘어가면 안 돼. 그 순간을 멀려 뭐 이러고 지나가면 꼭 내가 한 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뭘 제가 한 거라고 저한테 감사를 해.
그래서 그걸 제가 이상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그렇죠. 다 지금 이게 구약 시대 이 시대 이야기라고 칩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오늘날도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이 열받아서 야 가자 이 자식 너무 건방지다. 자 보세요. 나만 지금 병 고치러 왔어. 그렇죠? 병 고치러 왔는데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하니까 자존심 때문에 뭐요? 병 고치는 거 필요 없어. 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존심이 더 중요해. 병 고치는 것보다. 때려쳐. 내가 뭐. 그러면서 나만이 뭐라 그러냐면, 뭐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요단강이라는 강은 참으로 빈약한 강입니다. 아, 강 같은 강도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어. 근데, 요즘 요단강 가면 이게 또랑이지. 강 같은 강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좀 물이 좀 많았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강은 진짜 그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 이제 시리아란 말입니다. 그 시리아는 산이 좋아요. 산이 좋으면 뭐가 좋아요? 강이 좋지. 그래서 그 시리아의 그 백향목, 좋은 나무들, 그런 아주,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나만이 말하기를,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아니에요. 그렇죠? 다마스커스의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좋은 물 아니냐. 거기는 산이 높고 막 이래서 물도 깨끗하고 막 경치도 좋고 그런 강이 다마스커스 주변을 흐르는데 그 강 이름이 아바나와 바르발이에요. 이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물에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분노에 차서 돌이켜 가느라. 자, 하나님이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건 지금 나만이 이렇게 분노에 찬 이유가 뭐예요? 이거 지금 나만이 누구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악령이야. 왜? 지금 나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왔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물론 이 나만을 치유하실 거야. 그건 악령이 잘 알아. 그러면 어쨌든지 악령들은 어떻게 나만을 치유를 안 받도록 해야 돼. 그런데 또 엘리사 측에서는 자기가 지금 엘리사가 알기로는 막 뭐 금 두 탈란트와 막 금 6천 개와 어마어마한 사례품을 가지고 온 것도 엘리사는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알면서 그걸 직접 나와서 치유
이렇게 해서 아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나만 장군을 보살펴소서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직접적이에요 간접적이에요 간접적이지 그리고 나만은 엘리사한테 감사하지 하나님께 네, 감사 네. 우리 김미래가 박사님 감사하는 거 똑같아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엘리사가 당신께 나와서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겠나이까? 예를 들어서, 자, 남한 장군, 여기다가 큰 건물을 하나 지어주시오. 어? 500억을 어떻게? 기부를 하시오. 그러면 했을 거 아니냐, 이거야. 어?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기부금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죠? 않고, 단순히 뭐라고 그랬다? 강문에 들어갈 수 있으라 그랬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나만의 종들이 그렇게 나만 장군님을 그걸 보면 이 종들이 나만 장군님을 어떻게 사랑했던 것 같아. 그 장모님, 병 낫는 게 더 중요하지. 이 선지자는 당신에게 큰 무슨 보상을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 우선 뭐예요? 뭐 갖고 왔는지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지.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 그렇게 당신께 큰 일을 하라고 명했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그냥 강물에 들어서 씻어 깨끗해지라.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보시죠. 그랬더니 나만이 어떻게 했다? 그 종들의 말을 들었다. 박수야. 지금까지는 하나님보다는 누가 더 높았어? 자기가 더 높았어.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팍 구겨질 때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실 때 하나님이 용서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넣어주셔야 돼? 무조건적 사랑을 넣어주셔야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용서를 탁 하고 나면 역시 하나님 뜻대로 내 자존심을 죽이고 용서하는 것이 응?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하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유전자 켜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자존심이 먼저 앞서가죠. 두고 보자. 이것들 내가 그러면 결국 생명보다 사망을 선택하는 거다. 하나님보다 나의 자존심 더 중요하다. 참 멋진 교훈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참 멋있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만 자존심을 어떻게 탁 주셨구만. 그 성령이 그때 나만 보고 그랬겠죠. 네 종들의 말이 맞잖아. 너 지금 자존심이야. 그러니까 네가 만나러 온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선지자 사람이 아니야. 자존심을 죽여. 그 말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존심보다는 무엇을 추구했다? 생명을 추구했다.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걸어버려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도 그러잖아. 죽어도 네 말 듣냐? 봐라. 그렇죠. 죽어도 내가 네 용서 하나 봐라. 죽더라도 안 한대. 그 생명보다는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예.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 말에 따라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갔다.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일곱 번이라는 말은 항상 성경에서 일곱이란 말은 완전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뉴스타트를 어떻게 정말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뉴스타트에 푹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 담그니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다. 자, 그가 그의 온 일행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가. 그래서 이제 낫고 나서 선지자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나만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네, 그렇죠. 네. 왜? 만약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자기 같은 놈을 낫게 해주실 리가 없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폭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없었기 다행이지. 그렇죠. 엘리사가 그때 함께 있으면서 뭐, 오, 주여, 수리수리, 이래서 하면 나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죠. 엘리사는 빠졌어. 아시겠죠? 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의 예물을 받아 주소서. 예물을 받고 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예물은 감사의 예물이야. 그러므로 이 예물을 어떻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으니 나만이 받으라고 그에게 강권하여도 엘리사는 거절하였더라. 왜? 받을 수 있어. 조건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가 예물을 많이 가져왔으면 내가 고쳐주고 이런 거 안 했잖아. 하나님이 완전히 나만을 조건 없이 고쳤어. 그런데 받으면 되잖아.
그래도 엘리사는 안 받았어요. 왜?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을 오늘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엘리사가 이거를, 감사히 받겠다라고 받으면, 이제 초짜야, 나만은. 결국은 조건적으로 받은 것이 아닌데, 엘리사가 받았다면. 그러나, 나만이 지금까지 살면서 철저히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는 줬을 때 엘리사가 만약 받았다면 집으로 돌아가면서는 어떻게 생각해? 역시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것을 엘리사는 너무 잘 알았다. 그래서 자기가 받았을 때 나만이 그것을 대가라고 생각하고 줬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은 대가고 뭐고 하나도 없이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을 이 나만 마음속에 뭐요? 깊이 확실하게 심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랬더니, 나만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청하오니,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흙 좀 파가겠대. 이스라엘의 흙을. 왜? 당신의 종, 이 나만이 이제부터는 다른 신들에게 번제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시리아로 돌아가지만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국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시리아 사람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나도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흙을 좀 갖고 가고 싶다. 왜? 내 고향은, 영적인 고향은 어디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나만이 말하기를 엘리사 보고 한 가지 깨름칙한 게 있습니다.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일에 주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무슨 일에 내 주인 시리아의 왕입니다. 왕이 림몬이라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항상 매일 아침에 탁 나가서 어떻게 그 우상에게 절하고, 오늘도 우리를 잘 돌보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림몬에게 경배하려고, 들어가서, 근데 왕이 나이가 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 나만이, 왜? 왕이 자기를 가장 신뢰하니까. 왕을 부축해서 그 림몬 그 우상 앞에 가면, 이제 왕이 림몬을 섬기기 때문에 탁, 이렇게 절할 때, 자기도 같이 왕하고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거지. 그거 깨름칙합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해버렸어, 세상에. 엘리사가 뭐라 그랬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을까? 뭐라 그랬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 그런 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왜? 무조건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한 거야? 네 마음에.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그 걱정, 내가 네 마음을 안 되니까. 자, 내려가 볼까요? 그래도 내려가 봐야 되겠죠? 엘리사가 그에게 말해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뭐요? 요즘 젊은 애들 하는 말로, no problem. 문제 안 돼. 응? No problem.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집안에 발생해요. 제사.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다 아시고 이제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뜻으로 나쁜 뜻으로 악령을 섬긴다고 지내는 건 뭐예요?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저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훌륭하신 분이었다. 그런 뜻에서 그 뭐 귀신이 와서 차려놓은 밥 먹고 가고 뭐 그래서 밥 안 차려주면 귀신이 뭐요? 이 집안에 막 난리를 치고 그러지 말라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굉장히 중요해.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편히 가라. 그래서 엘리사, 그가 떠나 길을 조금 가니라.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은 엘리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주인으로 섬겼어. 엘리사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보니까 오늘 이 일은 좀 억울해. 게하시가 말하기를 보라. 내 주인이 시리아인 나만을 살려주고도 그가 가져온 것을 전혀 받지 아니하였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그를 달려가서 그를 나만을 쫓아 달려가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뭐요 받아내야 되겠다. 너무 억울하다 이거는. 이 완전 공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게하시는 아직도 조건적이야.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만을 쫓아갔습니다. 나만이 자기를 쫓아 달려오는 그를 보고 병거에서 내려 그를 맞으며 말하기를, 아, 안녕하세요. 하니, 게하시가 말하기를, 그러면서 게하시가 거짓말합니다. 내 주인 엘리사가 나를 보내며 말하기를,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들의 아들들 중두 청년이 내게 왔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은 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그들에게 주소서 하도이다. 나만이 말하기를 두 달란트 받는 것을 허락하라. 은한 달란트 달라고 그랬는데 뭐라? 내가 두 달란트를 주겠다. 응. 허락하라 하며 그를 강권하여 두 자루 안에 은두 달란트를 넣어 묶고 옷두 벌과 더불어 그것들을 그의 두 종에게 지우니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나가더라. 엘리사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 무슨 짓을 했냐? 엘리사가 잡았대. 엘리사가 그 순간에라도 좀 정직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나만의 문둥병이 누구에게 갔다? 게하시에게 갔다. 이렇게 된 거야.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준 병이 아니야. 결국은 게하시는 자기 주인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그 선지자와 그렇게 오래 살아도 아직도 누구 편이야? 아직도 조건적인 악령들의 편이야. 그런데 그날, 정말, 그러니까 주인 엘리사가 왜그 살해품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그 뜻도 몰라. 나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하하 이것은 그 선지자 엘리사의 뜻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뭐예요? 선심 쓰자. 그러고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만은 나만은 시리아 사람으로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첫 시리아인 선교사가 됐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만은 건강하게,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정말 생명의 하나님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기억하면서 아마 그 온, 적어도 자기 집안에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가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만은 집으로 돌아갔어. 이거는 제가 소설 쓰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 어린 소녀를 불렀습니다. 나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 고맙다. 네가 나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줬다. 너 집에 돌아가고 싶지? 그래서 어린 소녀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해피 엔딩으로 제가 썼습니다.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쉽게 보여주잖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술식으로 하면, 그런가, 라고 하지만, 이건 구체적인 행동, 이 스토리로서 우리가 알아야 제일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좀 유치한 방법 같지만은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스토리, 사건, 이것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논술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논술적으로 기록한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야. 그 이유는, 논술적으로 기록하려면 세상 지식도 많아야 돼. 그래서 이 문장력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 사도 바울, 최고의 바리새인, 최고의 지식인을 감동시켜서 이거를 논술적으로도 기록 한번 해봐라. 그래서 로마서 이런, 특히 로마서 이런 사도 바울의 편지서들은 다 이렇게 논술적이죠. 그 외에는 다 구체적으로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푸근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유전자가 많이 켜졌죠.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만과 어린 소녀와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보았고, 정말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밤도 하나님의 이런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재워주시고, 정말 우리들 뇌세포 속에 있는 멜라토닌 유전자를 잘 켜주셔서 편안한 잠 재워주시고, 또 우리가 그 평안 속에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전자들을 복구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